300점 만들기 프로젝트가 지금까지는 맞춤 레슨에 있었는데 4구 자세 부분으로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맞춤 레슨에서 이용하시던 분들은 4구 자세를 보면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자세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세에 이렇게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5회에는 투쿠션 계산법 알려드렸고, 4회에는 원쿠션 계산법과 볼 시스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공 모으기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구에서 공을 모은다는 것은 대부분 끌어쳐서 공을 모으는 경우입니다. 그럼 끌어쳐서 공을 모으는 경우에 어떻게 모으느냐?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냐면, 공을 모은다는 것은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로 오게 만드는 것이 공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목적구의 두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목적구 쪽으로 올수 있는 두께, 오게 만드는 두께. 그리고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와서 내공 또는 이목적구와 부딪혀야 힘 조절을 정교하지 않고도 좋은 모양으로 공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오로지 힘 조절에 의해서만 와서 모일 수 있는, 좋게 모일 수 있는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두 공이 부딪히면 공의 형태가, 모인 형태가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내 공은 이목적구를 맞추고 난 다음에 그 근처에 서줘서 일목적구가 돌아와서 부딪히는 그 상황을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목적구의 두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치면 일목적구는 흰공의 중심선과 빨간공의 중심선을 이은 방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장쿠션에 먼저 맞게 됩니다. 그러면 빨간공이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맞추면 여기에 맞고 이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내공 또는 이목적구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힘 조절을 세밀하게 하지 않아도 공끼리 부딪히면서 공의 형태가 좋아질 겁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이건 좀 실수입니다. 실수. 좀 얇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충돌이 일어나 줘야 되는데, 아, 공이 오면서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흐르는 바람에 모양이 좋지 않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과 공끼리 부딪혀야 지금도 썩 좋은 형태로 부딪힌 건 아닌데, 공과 공끼리 부딪혀 줘야 내 다음 배치가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끌어쳐서 공을 모을 때,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회전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필요한 경우는 상관없지만 회전이 굳이 의미가 없는데 회전을 사용하게 되면 일목적구의 두께를 실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회전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 무회전으로 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회전을 사용하게 되면 일목적구의 두께 실수를 할 원인도 제공이 되지만 내공이 돌면서 이목적구를 강하게 때리거나 또는 내가 쿠션에 맞고 가속이 되면서 내 공이 멀리 움직인다거나 이목적구를 멀리 보낸다거나 해서 정작 일목적구가 이목적구의 위치로 왔을 때 이목적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회전으로 치는 것이
안정적인 두께를 맞추기도 좋고, 공을 좋은 형태로 모으기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회전은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 공의 회전과 당점을 가능하면 억제해서 치는 게 너무 이목적구를 멀리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내 공의 당점과 회전을 좀 억제하는 게 좋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공 모으기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저의 경험상 제가 느낀 바로는 무리한 공 모으기는 안 하는 게 좋다. 200점, 250점, 300점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끌어치기나 밀어치기로 공을 모으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서 끌어쳐서 공을 모으는 것에 익숙해져서 무리해서 끌어쳐서 공을 한 방에 모으려고 이런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도 많아지고 그런 실수가 원인이 돼서 승부에서도 패하게 되기 때문에 무리한 공 모으기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한 방에 모을 수 없는 배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냐? 일목적구를 이목적구 쪽으로 오게 하지 못한다면 어디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냐 생각했을 때 코너 또는 장쿠션이나 단쿠션의 근처로 보내놓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저의 이론이라기보다 돌아가신 양기문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연습할 때 들었던 내용인데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잘 모를 때는 억지로 모으려고 하지 말고 살살 쳐서 두 빨간 공의 거리를 벌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넓게 멀리 벌어지지 않도록 살살 치는 게 그나마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저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리한 모으기는 시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장에 모을 수 없다면 일목적구를 코너나 쿠션 근처로 보낸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를 때,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일단 살살 치고 본다. 요 정도만 하면 300점 가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한점 치기는 어렵지 않은데, 다음 배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거는 딱히 생각이 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에 첫 번째 목적구를 그냥 슬그머니 쳐서 코너에 갖다 놓으면 다음 득점은 어떻게든 되지 않겠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자, 이런 형태가 됐는데. 만만치는 않지만, 이 공이 코너에 있기 때문에, 아, 진짜 만만치 않네요. 이 공이 코너에 있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낮지는 않겠는데, 쉬운 건 아닙니다. 오른쪽 회전 주고, 줄만큼 주고, 여기까지, 얇게 끌어치면 이 공도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 너무 어렵게 섰습니다. 하필이면 붙어 있어서. 이거는 실패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실패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공이 붙어버리니까 답답하네요. 오른쪽 회전을 주고, 이번에는 내 공이 장쿠션에 붙지 않도록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황이라면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300점 만들기 라이브 레슨 첫회때 밀어치기 연습에서 이런 배치가 나왔죠. 신공이 여기에 있다면 무회전 2분의 1로 이렇게 득점이 될 텐데, 이 정도 벌어져 있으니까, 2.5칸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5팁 주고, 오른쪽 2분의 1 맞히면, 그렇게 쳤을 때 코너를 못돌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두껍게 쳐보겠습니다.
흑팁 주고 두께를 더해서 빨간 공이 코너를 돌아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곱게 치겠습니다. 돌아와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돌았네요. 그래도 공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모이니까. 그리고 이두 번째 빨간 공이 코너에 있었기 때문에 방법이 쉬웠습니다. 반드시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이 공이 코너 근처에 있는 것이 다음 득점에 유리하고 뭘 만들기에도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닌 것이, 이걸 무리해서라도 한 방에 모으려면 모을 수도 있습니다. 밀어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방향 쪽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그 사람의 개성이기도 한데, 이렇게 같은 방향이라고는 하지만 썩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모으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 그냥 한점툭쳐 놓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시도는 하지 않는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배치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는데요. B번 빨간 공을 잘 끌어쳐서 단 쿠션이 먼저 맞게 얇게 잘 끌어치면 이 방향으로 오게 할수 있기 때문에 공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방법인데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까는 단 쿠션에 먼저 맞아서 좀더 안쪽으로 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죠? 굳이 이렇게까지 모험을 하면서까지 쳤는데 이런 상황이냐? 좀 실망스럽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빨간 공 A번 빨간 공을 쳐서 원 쿠션으로 득점했을 때 이런 식의 배치가 된다면 다음에 이 공을 쳐서 이쪽에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처음부터 끌어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배치 또 보겠습니다. 이번 배치는 빨간 공을 두텁게 쳐서 코너로 보낼 수도 있고, 얇게 살살 쳐서 가능한 두 공이 벌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먼저 두껍게 쳐보겠습니다. 두껍게 밀어 쳐보겠습니다. 두껍게 밀어 쳐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쁜 상황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얇게 살살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두껍게 쳐서 코너로 보내는 방법이었고, 이번에는 얇게 살살 쳐서 두 공의 거리를 가능한 벌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조금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원 쿠션도 칠수 있고, 투 쿠션도, 이쪽으로도 원 쿠션 칠수 있고, 직접 끌어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썩 좋진 않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왔다면 치기가 훨씬 더 좋았을 텐데요. 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최악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배치는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얇게 맞히면 득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빨간 공을 2분의 1보다 좀 얇은 8분의 3 정도로 맞춰야 정통으로 맞을 수 있는 건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로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면을 맞힐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맞았지만 다음 배치는 이렇게 찢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를 써서 빨간 공을 이렇게 보내서 이 아래로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무회전으로 친다면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의 오른쪽 회전을 주고 치면 오른쪽 회전에 의해서 좀 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득점에 성공한다. 그리고 다만 일목적구가 두께가 두꺼워졌을 뿐이다. 두께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빨간 공은 여기로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시 방향 투팁의 오른쪽 회전, 그리고 두께는 2분의 1보다 조금 두터운 8분의 5 정도를 겨냥해서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공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배치입니다. 마지막 배치, 이런 연습이 중요한데, 80점, 100점, 120점, 150점 정도라면 아마도 이 빨간 공을 끌어쳐서 득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빨간 공이 빅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기가 쉬운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되면 다음 배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게 치는 것보다 원 쿠션을 이용해서 이런 원 쿠션을 치면서 다음에 끌어쳐서 모을 수 있는 배치를 만날 때까지 계속 원쿠션을 쳐 나가는 방법이 조금 더 300점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것도 자, 이렇게 쳤는데 이거는 모을 수 있는 배치가 서질 않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끌어쳐서 얘를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다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이 이쪽에 오도록 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힘조절상. 그래서 아예 차라리 좀 더 세게 쳐서 이쪽 방면으로 공을 몰아넣는 게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벌려놓고 여기에 놓고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을 끌어쳐서는 다음 배치가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쿠션을 쳐서 이거는 원쿠션을 칠 수가 없네요. 이런 공도 300점이라면 빨간 공을 두텁게 쳐서 장쿠션을 먼저 태우는 겁니다. 그래놓고 내 공은 약간의 상단 당점으로 밀어쳐서 여기에 갔다가 회전력에 의해서 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득점은 됐는데 저는 힘이 없네. 큐거리가 안 좋아서 좀 실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이제 한 칸 더 벌려놓고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좋지 않네요. 저는 차라리 이거를 원쿠션으로 끌어쳐서 얘를 이 방향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다음 공이 있다고 봅니다. 이 공을 끌어치는 순간 득점을 위해서는 이 빨간 공의 왼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빨간 공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치는 것보다는 얘를 돌려서 이 방향에 갖다 놓는 것이, 한 방향으로 몰아 놓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득점 자체가 쉬운 건 아닌데, 좀 더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아, 떠들면서 하니까 어떨 땐 됐다 안 됐다 하는데, 공이 하나, 둘, 세 개 들어갈 정도인데, 자, 좋은 샘플이 나온 것 같은데,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공의 두께, 이 공이 이목적구 또는 내 공과 부딪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얘를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면 안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보내서 빨간 공 쪽으로 반드시 오도록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한번 끌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끌어서 내 공이 이동해 버리면 부딪힐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이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은 비실비실 이 근처에 가서 서야 되기 때문에 당점은 억제해서 끌겠습니다. 이렇게 부딪혀줘야 다음 배치가 쉬워집니다. 이 빨간 공을 장쿠션을 태울 수도 있지만 아예 끌어쳐서 이 빨간 공을 이렇게 돌아서 코너에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공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배치, 이런 배치, 이런 배치가 있었을 때 이것을 끌어치는 것만이 상수는 아니다. 원쿠션을 이용해서 다음 배치에 끌어쳐서 모을 수 있는 배치를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제와 함께 모아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훑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공 모으기의 기본 원칙 무엇이냐? 일목적구의 두께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목적구의 두께에 의해서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와야 되는 그 두께를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쳤을 때 이목적구하고 내 공과 일목적구가 부딪히는 것이 가장 힘 조절을 섬세하게 하지 않고 쉽게 공을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 공이 이목적구를 맞추고 그 근처에 서기 위해서는 내 공의 당점과 회전을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회전은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공 모으기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한 번에 모을 수 없을 때는 일목적구를 코너 또는 단쿠션이나 장쿠션, 쿠션 가까이 보내놓을 수 있으면 다음 득점을 하기에 용이하다. 그리고 잘 모를 때는 두 빨간 공이 서로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그냥 살살 치는 게 상책이다. 이 정도로 공 모으기의 기본 원칙, 300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공 모으기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